시하이린 부한 중국 대사가 중국 국회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찾았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뭔가를 전달합니다. 빨간 서류철에 담긴 것은 바로 문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하는 위로의 편지인데요. 싱하이민 대사가 잘 전달하겠다 이러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아주 친밀감을 느낍니다, 나는. 오늘은 그 아주 소동작을 갖고 악수를 했는데 단순한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동북의 공제라는 말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한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아주 기쁩니다. 응원이 기도되고 기쁩니다. 대단히 감동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문희상 의장과 또 동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만 만나고요.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인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당이 연일 중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자유한국당은 어제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발의안에 조차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 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트집입니다. 역시 중국 눈치만 보는 민주당답습니다. 대한민국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요. 싱하이밍 대사는 관련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곧바로 국회를 떠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문 앞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찬열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이찬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이 결과적으로는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수원에서의 이 기울어지는 동작만큼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 자리만큼은 문재인 정권에 넘어서면 안 되겠다. 저는 뭐 안 가본 당이 없습니다. 정의당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자라도 우선 당선되겠습니다. 공천을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경기 수원시 가비 지역구인 이찬열 의원은요,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죠. 2007년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함께 탈당한 뒤에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등등을 거쳤습니다. 이찬열 의원은요, 또 발언을 마치면서 전희경, 김현아, 곽상도 의원에게 그동안 언짢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왜일까요? 가족 간 소송에서 자녀에게 채권이 확정되도록 한 내용 우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저자로 등재된 요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사학법인이 배임하는 것도 비리 맞죠, 장관님? 김연아 위원님 아니요, 예.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조국 후보자의 문제가 김연아 아니고 운동학원이라고 하는 좀 일종의 사학에 대해서 문제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이찬열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냈는데요. 한국당 교육위 위원들과 이제 회의하는 도중에 이렇게 발언 실랑이를 벌인 것을 두고 사과한 거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신촌을 찾았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요. 뭐 가게에 들러 상인들과 악수도 하고 격려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면서요? 네? 네, 이렇게 저 손님들이 여기 손님 곳도 많이 있어요? 아, 저희가 원래 많은 편이긴 한데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아, 요새는 좀 줄었죠? 근데 뭐 금방 또 괜찮을 거예요.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줄였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농담을 건네면서 금방 회복될 거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정세균 국무총리. 음식점 사장님을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가워요. 네.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편하게 좀 지내시고
편해졌겠다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 맞으시죠? 어쨌든 정 총리는 민생 또한 결코 포기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범 정부 차원의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 포착이었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